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법무부에 처음 건의했던 이후 무려 17년 만에 이전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전되는 부지인 작지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작지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태민이 리포트에서 들어봅니다. 1972년 평화동에 자리 잡은 전주교도소.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전주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 아니, 인간 이하면 여기 치고 많이 팔았죠. 교도사라면 이가 갈 이가 갈. 전주시가 전주교도소를 이전하겠다고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전주교도소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주민들의 속사정을 텐미닛 리포트에서 들어봅니다. 지난 2017년 10월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교도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을 정도 충분한 지형적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최적의 장소라고 현재는 보고 있고요. 지난 1972년 당시에는 외곽이던 전주시 평화동에 둥지를 튼 전주교도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건물이 노후화되고 수용인들의 인권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북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히며 전주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 그 결과 현 교도소 부지에서 약 300m 떨어진 뒤편으로 전주교도소를 옮기기로 한 것. 이전이 시급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도시 개발로 교도소 인근이 도심으로 변모하면서 주민 불편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어 온 것. 처음에는 교도소가 이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듣고 앞에 이제 전망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왔죠. 원래 애초에 가기로는 되기가 아니고 이 근방이다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다 안 좋다고 그러지. 교도소 이전을 환영했던 평화동 주민들도 전주시의 결과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교도소 이전 약속을 했고 그 부지에 대해서 전원이나 녹지나 이런 걸로 개발하겠다라는 공약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다시 평화동 똑같은 권역 내로 이렇게 근처로 옮긴다라는 것은 평화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실망스럽죠.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는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17년이 지나도록 전주교도소는 같은 자리에 있는 상황. 애초 다른 지역에 교도소 이전을 추진했던 전주시는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 2014년 현 교도소 뒤편 작지마을 부근을 법무부의 교도소 이전 부지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최종 결정 뒤 2017년 작지마을이 교도소 이전 부지로 지정, 고시된 상황. 작지마을 주민들은 있을 수 없는 결과라며 비판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고 해서 저희도 즐거워했죠. 반기고. 그런데 타 지역으로 못 간다고 해서 우리 마을 주민들을 또 다시 두 번째로 이렇게 떠나라고 하니까 참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가 마을 인근에 있다 보니 항상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는 마을 주민. 심지어 마을의 어느 곳에서나 교도소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와 이로 인한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마을 주민들. 처음에는 패지도 않아서 여기 교도소 가자고 안 오고 막. 5분 정도에서 갈지 지금 이가 어르신들은 한 30분 걸어 가야 되는데. 불편한 거는 뭐 연못시설이 옆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통편도 많이 불편하죠. 교도소가 들어오며 현 교도소 자리에 있던 마을 진입 도로가 사라졌다는 주민들의 이야기. 실제로 제작진이 직접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까지 도보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성인의 걸음으로 아랫마을까지는 13분, 윗마을까지는 20분을 넘게 걸어야 도착하는 거리. 마을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끝집과 전주교도소 울타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5m 남짓. 그로 인해 아찔했던 순간도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느닷없이 조용히 넘어와갖고 아유 말도 못했어요. 진짜 그래갖고는 그때 이게 화장실인데 여기를 오다가 그냥 뒤로 떨어져 버렸어요. 둘이 다 그래갖고 아닌 게 아니라 병원에 실려가서 며칠 있다가 따님이 딸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피해를 입은 건 한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리 넘어와갖고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튀어 갔어요. 지금 아 며칠 부서갖고 말도 못해요.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의 교도소 탈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탈주자들은 전주교도소와 가장 가까운 마을인 작지마을에 침입했고
그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말로는 모두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맨날 마중대기고 큰딸은 강도한다 뛰기서 죽기까지 있어. 아무튼 캄캄하면 지금 교도소 앞에 있잖아요. 네. 거가 기다리고 쪽을 들고 앉으시야. 그만 막 여름에는 모기가 뜯어먹고 그냥 네. 겨울에는 춥고 진짜 여기 사는 양반 다 고생했어. 딸들이고 부모들이고. 불과 5년 전까지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있다 보니 자신의 토지에 건축 행위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작지마을. 이로 인해 마을은 시간이 지날수록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전주시가 작지마을을 교도소 이전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수렴 과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마을 주민. 설명회를 두 번 했는데요. 한 번은 전주시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무산되었고 한 번은 이제 간담회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민과의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또 무산되었고요. 그러면 일단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하기 전에 동의 절차가 전혀 없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정권 때 네. 1차로 작지마을에 건립이 된 경우하고 네. 아주 흡사하게 가고 있어요. 토지보상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진행하기 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거쳐 보상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을 핑계로 주민들과의 협의 절차 자체를 무시했다는 게 작지마을 주민들의 입장. 토지보상법에 유일하게 빠져있는 게 이 법무부 시설입니다. 교도소는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상일 뿐 혐오시설이 아닌 국가기관의 공공청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부분은 혐오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의 주민들께서 일부 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도소는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전주교도소로 인해 긴 세월 피해를 입은 것도 모자라 교도소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전주시를 강하게 비판합니다. 교도소가 앞에 정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 해간 집가라든가 모든 경제적인 저가, 저평가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이 보상 금액 가지고는 타 지역을 이전할 수가 없는 실정이 되어 있어요. 주거와 생활 대책에 대해서 법무부에다가 문의를 하면 전주시에다 문의를 하라고 또 말을 돌립니다. 또한 전주시다 이야기를 하면은 법무부가 해줘야 한다 이렇게 또 말을 돌립니다. 그럼 우리 주민들은 이게 법무시설이고 지역은 전주시 관할인데 어디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까? 소통할 길이 없어요. 전문가 역시 마을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시지가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보상을 받아가지고는 다른 데 가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교도소 이전을 추진 중인 법무부의 입장은 어떨까? 이슈 옥타곤 인터뷰 요청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온 법무부. 교도소 인근 마을 주민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신축 교도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전주시와 함께 이주자 주택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법무부. 그렇다면 작지마을 주민들이 제기하는 이 같은 문제에 전주시는 어떤 입장일까? 제작진은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이 무산되었고 그렇다면 현재 교도소가 그 자리 있어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뒤편으로 물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거든요. 주민들께서 물론 동의 없으셨다고 하지만은 물론 우리가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나 할 때 보면은 반대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는 계시는데. 하지만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교도소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합니다. 누가 찾아온 사람이 있거든요. 간담회나 할 때도 이것은 무효라 하고 다 퇴장했고 이 의견을 법무부에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주거 환경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도소 이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마을 주민. 주민들께서 먼저 이주 대책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담보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담보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2014년도에 주민들한테 와서 말을 할 때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금액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2018년도까지는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심지어 몇 대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는 집들은 보상 한 푼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주 대책 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유스타 계약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조사하고 해서 같이 보완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8년도에 전주교도소 이전 후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구상 용역에 2,800여만 원을 사용한 전주시.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아직 명확한 계획은 없고요. 매입을 해야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인데 시 재정상 매입해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국유시설이 유치가 된다면 참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간을 두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은 전주시의 대책에 작지 마을 주민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이제 100년 이상 여기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 말이야. 우리 그 비용을 다 누가 보상을 해주려냐고. 어? 그러게 우리 고생 큰 일 때문에 동네에서 교도소라면 이가 갈. 아마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동안 우리 주민들과 갈등을 좀 해소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생활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작지마을 주민들. 오랫동안 동고동락했던 마을 주민들과 지금처럼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전주시는 좀 더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합니다. 교수님, 이 교도소 이전 문제 찾아보니까 2002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데 뭐 교도소 왜 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주도교수도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지방의회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이게 이제 중앙정치권에서 받아들여져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주교도소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도소들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교도소는 이제 63년도에 지어진 안양교도소가 지금 현재 56년으로 가장 낡고 노후화되어 있어서 현재 뭐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30년 이상 된 교도소도 전체 56개 중에서 22개나 됩니다. 저희 전주교도소도 47년 됐습니다. 한쪽으로는 건물의 노후화에서 이전이나 재건축 문제가 생기고요. 초창기에는 도시 외곽에 있었던 교도소들이 점점 도심 안쪽으로 혹은 도심 근거리에 인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들어서 교도소의 이전 혹은 재건축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작지마을로 옮기면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이 되는 건가요? 해결이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교도소를 이전하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완전히 외곽, 시 외곽 지역으로 아마 갔었어야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은 셋백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있는 쪽에서 뒤로 한 300m 정도 물러나는 방식으로 지금 작지마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방금 지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했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지금 귀착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피 시설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의 문제라든가 지역 주민의 어떤 피해에 대한 뭐 최소화라든가 뭐 도시 발전의 어떤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의 어떤 이전되는 부지는 적합하다라고는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사실 10년 이상 논의가 되오면서 여러 후보지가 같이 떠올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그 중에서 굳이 작지마을이 선정된 까닭이 그럼 뭘까요? 1차 공모에서 각종 지역들이 다 거부를 한 다음에 법무부가 본인들의 기준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후보지에서도 거부했습니다. 후보지로 나왔던 지역에서는 아예 우리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 대표를 뽑아달라. 대표도 뽑지 않겠다. 아예 우리는 발전을 거부하겠다. 뭐 이런 용어까지 나올 정도로 네. 강력하게 거부를 하니까 어찌됐든 작지마을 주민들은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는 반대한다. 네. 그러나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 전향적인 자세를 일정 부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교도소 부지를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주민설명회나 의견 청취 절차, 공람 절차가 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나 주민설명회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사업을 명확히 이해하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듣고 수렴하는 과정이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민들의 반응으로 봐서는 절차의 본래 목적은 무시되었다. 네. 오히려 절차를 진행하기, 넘어가기 급급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있었던 거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개인의 권리, 주민들의 권리, 그리고 이후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내 삶에 관한 문제를 내가 언론에서 들어야 됐느냐라고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보고 참 많이 이해되지도 않았고. 그럼 이런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혹시 전주시나 법무부가 어떠한 입장이나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교도소 이전,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 조성 및 주민 개방. 그게 원래 됩니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만 논의하라라는 겁니다. 법무부는 거기에 멈춰 있는 상태이고 예, 예. 지방자치단체 전주시를 보면 몇 가지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것들을 검토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검토 내용의 핵심은 전주시가 뭘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으니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는 이렇게 선을 갖고 있고 전주시는 의견 제시 역할만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사이에서 법무부와 직접 만날 수도 없고 전주시의 자세는 적극적이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논의 테이블 자체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예. 연결. 네. 내 삶의 터전을 내주고 최소한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인 건데 네. 거기가 사실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 주고 다른 데 가서 살으라고 이분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내용을 갖다 검토한 내용은 방금 그런 대로 그냥 추이를 봐서 나중에 일단 결정이 되면 그때 좀 논의합시다라고 하는 굉장히 두루뭉실한 방식으로 좀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작지마을 주민분들은 지난 47년 동안 교도소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아오신 분들이세요. 평생 살았던 삶터를 나가라고 하니 작지마을 주민들한테 너무 가혹한 그렇죠. 행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정말 사람을 위한 행정도 아니고 피도 눈물도 없는 행정 같은 거예요. 이런 나이 드신 평생 그곳에서 살아온 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책 없이 이렇게 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 전주시 행정이 과연 이제 말씀하셨지만 중재자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방관자인가 이런 이제 회의감마저 드네요.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기피시설에 문제가 생기고 신축 이전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 거주 주민들은 안정적 생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금, 감정평가에 주고 알아서 떠나시오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최소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택과 생계의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향이라고 하는 정서적인 유대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향에 대한 평가, 고향에 대한 고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보상, 보전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홀로 요렇게 투쟁하는 작지마을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연대하고 그래서 감시자로서 역할도 충분히 해서 그 닫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면면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개입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경북 경주시 안강읍이라는 곳에 네, 네 여기 한 50가구 되시는 분들을 정말 집단 이주를 시킨 거예요.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게.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주시의 적극적인 의지였어요. 47년 동안 교도소로 인해서 피해를 받던 작지마을 주민들을 고향에서 쫓겨나는 이런 비참한 사태를 전주시가 충분히 막을 수 있겠다, 의지만 가지면.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해체되지 않는 그런 집단 이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근 5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데 마을 주민들이 두 번 똑같은 상처를 받는 행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